앞서 보신 양평군의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의 입법 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요. 우려했던 반발이 현실화됐습니다. 군청 앞 집회를 시작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마을 주택가와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추진되고 있는 양계장. 악취와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면서 축사 이전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 절차를 거친 축사 건축주는 이미 1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간 상태로 사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축사에 관한 허가권을 가진 양평군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 석장리 양계장 문제의 해결 방법을 담아내라는 겁니다. 네, 지난 4월 30일 이 정동균 양평 군수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면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관련 부서에 마을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중앙부처에 올려서 가능한지 여부를 일주일 이내에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관련된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인데요. 주민들이 바라는 그 조례 안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번에 허가난 축사도 그 조례 안에 포함이 되어서 이전 명령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마을의 바람입니다. 아, 현재 집회 신고를 한 달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날도 더워지고 어르신들도 밖에 나와 계시는데 집회를 언제까지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는 집회 신고를 한 달간 진행하기로 하였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마을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석장리 주민들은 조례 개정안 중 경과 규정을 통해 해당 양계장에 대한 이전 명령과 비용 부담을 양평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평군 의회는 가축 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임시회를 열어 석장리와 축산업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정안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